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공부해 오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험을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유상통 제인쌤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쉬웠다. 네,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업무의 영역은 어떤 것인지, 그 패턴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마치 한 사람이 출제한 것이냐. 그래서 예상 패턴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충실하게 기본거리를 따라오신 분들은 많이 쉬웠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공부하신 분들보다, 네,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지금 쉬웠다는 평이 압도적으로 많이 쌓이고 있죠. 그래서 직무형 생활영어 기본기에 충실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본기가 출제가 되었느냐. 자, 중화 문제가 다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기본서와 예상 문제지 그리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훈련해왔던 그 패턴 그대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부해 오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익숙했던지라 쉽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다만 그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당연히 이 난이도라는 거는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두루두루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직무 관련 영어에 집중돼서 출제가 되는데요. 각각 이제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14번부터 20번까지 우리가 모두 익숙하게 봤던 예상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는데, 14번에 발송 방법을 묻는 거 많이 봤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발송 방법을 묻고 대답하는 것들, 빈칸 문제 연습도 많이 했고요. 신분증 확인하는 문제, 신분증이 영어로 뭔지, 신분증을 확인할 때 어떤 패턴들이 등장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16번에 기념 우표를 발행하는 상황에 관한 지문도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등장을 했고, 또 부패 가능한 식품을 발송하고자 할때그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안내하는 거, 규정에 따른 뭐 비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이 규정 안내에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런 상품들에 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 문제가 있었는데, 독해 문제가 출제되려면 글의 목적을 묻는 거, 그리고 서신형 지문, 글의 빈칸 문제, 이게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목적을 묻는 문제, 서신형 문제, 빈칸형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분석해 볼게요. 일곱 문제가 나왔는데요. 대화형 두 문제, 수거형 두 문제, 독해형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패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봉투 모의고사에서 3회, 그리고 계리직 영어, 공감 영어에서 10회 모의고사를 뿌셨는데, 이총 13회의 모의고사가 대화 2개, 수거 2개, 독해 3개 해서 그대로 연습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문제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 그대로 뿌셨으면 아마 너무 반갑게 뿌셨을 것 같고. 일곱 문제 중에서요, 직무형 영어가 일곱 문제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첫 시험이니까 아마 우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겠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우편에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예금 관련해서 은행 업무에 관련한 지문이 하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곱 문제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곱 문제 중에서 난이도로 본다면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 요걸 난이도 하로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3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봐도 지문은 아는데 보기까지 보려면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문제, 그걸 중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3개 있고요. 시간에도 쫓기고 해석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 그걸 난이도 상으로 봤습니다. 그게 20번 문제였는데요. 요상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가 출제된다면 독해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독해형의 출제가 어려운 게 됐죠.
그리고 일반형 지문에 관해서도 고민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아, 일반형 지문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까? 근데 우리가 일반형 지문보다 직무형 영어를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일반형 문제로 출제된 게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문법 문제조차도 우리가 기본서에서 학습한 패턴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또 직무형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부를 더 해나가실 분들은 이 문제를 패턴으로 혹은 이걸 기본으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직무 단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냥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도 문제를 풀수 있는 난이도 하의 문제도 나왔지만 이렇게 기준을 잡았으니 앞으로의 난이도는 조금 상승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무 단어를 포함해서 기초 직무 영어의 패턴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시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대화 패턴, 그리고 직무 영어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 이런 것들, 그 어떤 패턴이 있었죠? 우리 기본서와 예상 문제 모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학습을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 그동안은 기출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상 문제집에 나온 문제로 부족하니까 기출 문제도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는 타직열 문제가 아니라 게리직 특화 지문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탁 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 왔던 방향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요. 게리직 특화 지문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어는 언제나 기본기가 중요해요. 이렇게 일반형 문제 혹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쯤 포함된다 해도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우리가 배웠던 기본기를 통해서 풀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게리직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게리직 그 기본 커리큘럼에 있는 걸꽉 잡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